네, 굿바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만난 해운주 두 개 들어왔네요. 펜오션을 살까 대한해운을 살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대한해운은 며칠 전 상한가도 기록했네요. 선택은요? 해운과 조선업종은 좋다고 할 때 왜 안 여쭤보시고 이제 와서 여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사지 않는 걸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기를 놓친 걸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광군제를 맞아서 뷰티업계가 특수잡기에 돌입했잖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175,950원에 비중 30%입니다. 시청자님이 250,000원대에서 물타는 가격이라고 하십니다. 25만 원대에 사셨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물타서 내려온 거라고 한다면은 뭐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중국 관련주죠. 뭐 아모레 퍼시픽을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저도 다른 분들의 방송들을 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데 다들 아모레 퍼시픽 다 좋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 구도가 지금 그래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줄서기를 좀 강요할 수밖에 없고 약간 정치적으로 뭔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계속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친구잖아 라는 식으로 약간 보여주기식의 정치적인 행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역시 방문이라든지 뭔가 동맹의 강화, 뭔가 조금 협력의 강화 이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나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사실 거면은 아모레가 낫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매수 가능하시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2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고 조금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올 때 너무 큰 욕심보다는 그런 단기 이슈가 들어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을 조금 더 좋게 보시긴 한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체도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가격권 잘 참고해보세요. 다음은 안랩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콜드체인 같은 테마주에 밀려서 보안주가 좀 잠잠하긴 한데 이때다 싶어 매수하는 건 어때요? 그렇죠. 이때다 싶어 매수해야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올라갈 때 거기에 눈이 홀려 있단 말이죠. 우리 수많은 개미들이 다 거기에 지금 홀려 있어요.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들 막 완전히 막 사고 싶어서 지금 큰일 났어요. 신신제약 사고 싶고 덕성 사고 싶고 이지바이오 사고 싶고 여기 지금 올라와서 빨갛게 10% 20%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다 사고 싶어가지고 언제 사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올라가지 않은 종목 쪽으로 거기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면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데이터 관련주라든지 자율주행,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산업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보안입니다. 여러분들 재택근무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재택근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이렇다라고 보는데 보안 관련주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안랩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은 또 대선 정국입니다. 대선에서 안철수 뭐 지금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에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재미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안랩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OLED 관련주도 사고 싶고 보안주도 사고 싶으신가 봐요. SFA와 민엔지 두 개 다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전 보안주 힌트 주셨는데 그렇다면 멘토님은 민엔지 쪽 손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방금 안랩 드렸으니까 둘 다 패스하도록 하고요. 안랩이 더 낫다. 왜냐하면 민엔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요. 그리고 안랩에 비해서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안랩은 일단 V3가 있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 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매출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 정치 테마라는 것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민엔지는 여기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나쁜 종목은 아니나 방금 안랩이 있었으니까 굳이 이걸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 유보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랩은 테마 또 양다리도 걸치고 있는 걸로 SFA 민엔지보다 안랩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이 둘 중엔 어떤 게 선택이 될까요? 둘 다 위쪽에서 갇혀있는 답답한 흐름인데 이런 건 성장성으로 판단해봐야 되나요? 둘 다 매수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실적 좋아요. 일단은 LG 이노텍 실적이 보시면은 생각보다 선방해주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나쁜 상태는 아니고요. 삼성 전기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실적이 나름 선방하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있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저는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위쪽에 갇혀있어서 답답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잘못된 투자 방법이 넘어가겠지,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넘어가기 전부터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가 꼭지가 돼서 내려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밑에서 갇힌 게 아니라 위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넘어가면 그때 한번 관심 가져도 좋다라는 의견 드릴 거고, 마찬가지죠. LG 이노텍도 다 좋은데 얘가 지금 위쪽에 갇혀서 답답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넘어가겠지 싶어서 하면은 내려갔을 때 내가 제일 꼭지에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사지 마시고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단계로 열려요. 계단식 상승의 새로운 단계니까 하락의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가 넘어가면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둘 다 넘어가면 매수하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기업이 지금 주가 놓여있는 자리가 엄해서 넘어가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은 T로보틱스입니다. 7,760원에 비중 20%. 손실 중이신데 어제 나온 소식은 임직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본전 탈출도 가능할까요? 네, 뭐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대주주가 지분을 늘린다라는 것은 자기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자기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기시든 뭐든 좋게 보이려고 한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 회사에 욕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로보틱스가 저렇게 했다라는 행위 자체는 저는 매우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지만 결국 저 장애물 다 걷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미 약간 봤을 때는 저점 자리, 고점 자리 좀 넘어간 자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지난번에 올라오기 전에 단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6,900원, 7,000원 자리인데요.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단타 관점에서 매매하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뭐 최근에 제가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도 단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바로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단타 관점은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빠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만 잘 하신다면 수익이 재밌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분들도 불타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의 주신 시청자분도 한번 따라가도 괜찮겠다고 사인 주셨으니까 이 손실만 확실히 잡고 한번 대응해 보세요. 다음은 CS베어링 33,000원에 비중 25%입니다. 풍력주에서 요즘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인데 바이든 후광효과 이미 다 반영된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죠. 위쪽에 올라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고가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과연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불복 이야기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니까 백악관에서는 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정책을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아직까지 손발이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야기는 나올 수 있으나 정책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고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조금 빠졌다고 매수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많이 빠지면 사자. 그래서 오히려 한 2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정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좋아도 지금은 아니다.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꿈은 살아있는데 지금은 좀 높은 자리라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제시해 주신 가격대 오면 다시 한번 문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굿바이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목요일, 금요일 또 양이틀 주말 전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